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주간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는 없고 딱 공부할 비용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각오하고 올라온 거라서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은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추가로도 경비가 오긴 올 건데 제가 또 열심히 안 하고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저냥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하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을 좀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실력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다 들어오죠. 나한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그 경비만큼 들어온다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들어오는 거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중간 정도 들어오거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돈은 다줄 수가 있어요. 돈을 다줄수 있는데 돈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지. 그죠? 옛날 우리 과거 시대 살아갈 때요, 장사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뭐좀 시원찮게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뭐 장사를 좀 시작했어요. 샌드위치 장사라도 내가 시작했을 때그 당시에 샌드위치가 처음 나올 때는요, 학교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잘못 보던 음식이거든. 근데 어디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를 개발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샌드위치를 팔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고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그때는 자연이 힘을 실어주고 아주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때거든요. 그럼 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자 하니까 또 먹거리를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네가 사회에 조금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되게 다 전부 다 골고루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내 소질만큼 그렇게 힘을 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 했는데도 엄청난 기업을 이룬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러면 과거에 성장할 때는 누구나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셀 시간도 없었어요. 그 샌드위치 하는 사장님도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돈을 갖다 그냥 농장에 그냥 창고에 넣어놨다가 옛날에 그 농장이 그냥 창고라 그냥 돈을 이제 킵하는 창고라 그럼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돈을 좀 깨끗이 만져가지고 그것도 포대에 딱 담아가지고 은행에 딱 갖다 주면 탁탁탁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본게 아니고 내 일이 재밌어가지고 샌드위치를 열심히 만들고 또 아이들이 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먹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했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좀 뭔가 좀 보람을 느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는 돈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런 사람한테 돈이 안 왔겠죠. 근데 돈 벌려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 내 일거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내 소질을 갖다 열심히 개발하면서 열심히 사회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경제가 들어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어떤 기업의 회장이 돼 있고 그때는 샌드위치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막 브랜차이즈 체인점도 막 내가면서 체인점도 막 몇백 개 가지고 있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시대라. 그러면 샌드위치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자영업도 하고 또 중소기업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팽창해가지고 구천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는 엄청난 나름대로 경제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경제를 다 이루었으면 뭔가가 조금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도움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고마워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살아갔는데 나한테는 엄청난 경제를 줬잖아요. 왜? 그게 백성들의 피와 땀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기업인 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천시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경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대학교 다니면서 캠퍼스를 누비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밑에서는 뭐였냐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샌드위치 식당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지식인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노동자가 이론의 이 경제를 갖다가 위로 올려주면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경제인들이, 기업의 회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이 돈을 갖다 잘 관리하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삼박자 정확히 맞잖아요, 그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식인들도 나중에 후천시대를 되면서 열심히 내를 갖추고 있었고, 또 경제인들, 사장님들, 기업의 회장님들은 이 돈을 갖다가 허투루 쓰지 않고, 내 구두하는 사람들도 잘 함부로 안 쓰고, 양복도 한 십몇 년씩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관리를 잘 해놨었거든.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힘을 갖췄어요. 지식인들은 지식의 힘을 갖추고, 경제인들은 경제의 힘을 갖추고, 그럼 누가 지금 힘이 다 떨어졌어요? 노동자들. 일반 백성들 40%는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위로 지금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산층 지식인도 만들고, 상류층 기업인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럼 후천시대에 이걸 갖다 빚을 좀 내줘야 되거든. 그 빚을 좀 내줘야 되는데, 빚을 못 내. 그럼 돈을 다 지금 어디에다 뺏겼어요? 3대축에 다 뺏겼어요. 기업에 다 뺏겼죠. 삼성에서 핸드폰 개발 하나 하면 이제 핸드폰 하나 사줘야 돼. 삼성전자에서 TV 하나 만들어주면 TV도 하나 사줘야 돼. 왜? 그 경제를 갖다가 기업을 성장,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세계 우뚝 서는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백성이 그 물건을 좀 사주면서 희생을 좀 해야 돼. 그럼 그 안에, 물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세금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좀더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가 어디에 뺏겼냐면 기업인한테 뺏겼어요. 그 다음 또 어디에 뺏겼어요? 나중에 종교단체에 좀 뺏겼어요. 그 다음 나중에 또 어디에 뺏겼어요? 정부에. 왜? 정부에 이런저런 명목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러면 3대 축에 전부 다 빼앗겼잖아요. 빼앗겨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3대 축에 다 빼앗겼는데, 후천시대에 와가지고 이 힘을 다 갖춘 사람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 다음에 종교단체들은 뭐 불교든 기독교든 도파든 간에 전부 다 3대 축의 힘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 힘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축이 어떻게 돼요?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일반 사람들도요, 고만고만한 어떤 경제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산층들이. 중산층에 가지고 있는 그 경제가 어디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냐면, 다른 쪽으로 지금 사회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너희들이 해야 될때 해야 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이 지식을 펼쳐가지고, 지식을 안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식을 갖춘 힘을 가지고 똑똑하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몇채 사고, 우리 집도 좀 편하게 사고, 요번에 자동차도 한대좀 멋진 걸로 벤츠를 한번 바꿔보고,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의 질량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왜? 지식에서 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자연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하늘의 일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일꾼 중에서 최고의 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중산층 지식인들이 어디에다 지금 돈을 갖다 뺏기냐면, 사기꾼한테.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사기당하는 거잖아. 사기꾼이 가장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기꾼을 뭐라 할게 아니고, 사기꾼은 뭐냐면 이 경제, 백성들이 피하다면 갔다가 어디로 지금 이동을 시켜가지고 사회를 지금 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산층 그래프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었잖아. 옛날에는 중산층이 제일 빵빵히 살고 있었거든요. 집을 몇채 가지고 있었고, 경제가 그 많이 쓸 많이 돌아갔었어. 근데 지금 중산층 지식인들이 다 조금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밑에 하층으로 지금 포함되는 거라. 그럼 위에 3층만 30%, 그죠? 상층만 30% 남아있고, 밑에 70%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중이죠. 왜? 이동을 했거든. 그럼 누가 이동시킨 거예요? 사기꾼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발 고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사기로 지금 된게 가장 많이 있어요. 왜?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돈이 좀 있는데 이거 갖다 돈을 좀 불러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 그럼 어디 해야 돼요?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야 돼. 어떤 사람도 사기꾼이 사고 와요. 주식 잘하는 사람이 TV에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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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좀 메이커니까 내가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요, 어떤 주식에 또 투자를 하는 거라.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아니면 어디 저 야산에 땅에다 좀 투자를 하고, TV에 나오대, 그죠? 연예인들 어디 땅에다 야산에 투자해가 좀더 사기 당했다고. 절대 저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거든. 왜 TV 프로그램도 몇번 나오고, 누가 봐도 사기꾼이 아니라. 그런데 연예인도 가담하고, 거기 다 가담했던 거예요. 왜 연예인이 뭐냐면 중산층 지식인들이거든. 그럼 중산층 지식인들이 백성이 피하다 말고 이만큼 성장했으면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내 힘을 써야 되는데 돈좀더 벌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왜 투자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좀 노후 좀잘 살게 하려고. 집을 한채 마련해 주려고. 부모님 잘 살게 하고 내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라고 그 백성들의 피와 땀이 뭉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 힘을 실어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살라고 먼저 어떻게 밑에서 희생을 해가지고 힘을 좀 받쳐주거라.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돈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안 했어. 돈의 속성을 몰라. 그러면 돈을 빼앗긴 사람도 돈의 속성을 모르고, 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착출해가지고 백성 뒤에 피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돈을 빼앗긴 사람들도 돈의 특성을 모르고, 돈을 좀 힘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도 돈의 특성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위꾼들이 지금 막 대한민국에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좀 벌고자 하면은 전부 다 그거 어떻게 걷어가는 작업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층들이 거의 다 지금 사라졌어. 그럼 중상층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힘이 다 어디로 갔어요? 위에 30% 다 갔잖아. 그럼 위에 30%간 힘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힘을 갖다 또 이동을 시켜야 돼요. 왜? 후천시대는 땅의 힘이 끝나고 이제 하늘의 힘이 집중 움직일 때거든. 그러면 천지대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경제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 왜? 질량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갖춘다고 이 돈을 갖다 모은다고 모은 데만 신경 써가지고 내 영혼의 질을 갖다가 좋지 않게 만들어놨으면요. 정확하게 이 돈도 어떻게 돼? 이동을 하는 거라. 그래서 후천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정확하게 뭐든지 다 이동을 하는 시대다. 지금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상층에 있는 것도 상층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지금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가 상층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돈이 제일 많아. 인류의 태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30%만 지금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딱 창고에 저장이 되는데 그럼 저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저 30%의 경제를 갖다가 내가 좀 써야 돼요. 써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내 실력을 갖춘 만큼 내가 뭘할줄 알아야 되냐면 설계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기획을 좀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보다 좀 경제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뭐 사업을 좀 하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하라든지 내가 그렇게 만들라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설계는 못 하겠어. 그러면요 어떤 경제가 들어오냐면 네가 기본적으로 딱 먹고 살고 말고는 안 들어와요.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경제가 좀 많이 들어오겠죠. 인연을 많이 주겠죠. 인연은 주죠. 왜? 네 실력 갖춘 정도에 따라가 인연을 갖다 주는데 조금 나은 경제를 가진 사람을 이제 인연을 딱 갖다 줘요. 인연을 딱 갖다 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투자를 할수 있도록 내가 설계를 해줘야 돼. 어떤 기획안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면요. 당신의 설명을 딱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투자할 사람들이 나오게끔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 창고문을 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식인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데서 그만한 경제가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네가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들어와. 지금 그러지 않던가요? 더 이상도 안 들어와. 그럼 어떨 때 들어온다고? 내가 그 부자들한테, 그죠? 그 경제인들한테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을 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